자, 그럼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대회사를 해주실 분들, 예,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미스 그랜드 코리아 내셔널 디렉터 현대곤님, 또 사단법인 사람의 이문열 이사장님,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미스 그랜드 코리아 내셔널 디렉터 현대곤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셔널 디렉터 현대곤입니다. 작년에 그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문영현 사회자님이 계시는데 그 가그린을 하다가 불러서 그걸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한 배앓이를 한 이틀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많이 떨리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3년 전부터 대회를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왜 하느냐. 지금은 SNS로 연결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와대의 팔로워 수가 한 16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의 SNS는 인원이 팔로워 수가 한 3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 모든 계열사의 어떤 팔로워, 페이스북입니다. 한 300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저기 미스터 나왓 인터내셔널 회장님이 계신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의 팔로워 수가 250만 명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좋은 안건,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모든 것들을 올려주게 되면 소위 말하는 좋아요 클릭수가 천 개, 만 개가 나옵니다. 연간 SNS 뷰가 2억 뷰를 넘어가는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는 단순한 미인 대회가 아니고 한류 문화를 아시아에 전파할 수 있는,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뷰티 산업의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한 22명의 후보자들 일주일간 잠도 못 자고 그 이전에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미인대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미스그랜드 인터내셔널 코리아 페이전트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DMZ 세계평화홍보대사 더욱 열심히 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미인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뷰티 산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단법인 사람의 이문열 이사장님 대회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들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디렉터 이문열입니다. 준비 없이 올라와서 말을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그 도리안 그레이 초상에서 썼던 문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아름다움이란 천재성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희 참가자 22분 모두 다 천재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지금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이 평화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